여러분 안녕하세요. 소피반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랑 같이 나눌 얘기는요. 여기 또 보시면 감이 오시죠? 네, 식당에서 하는 얘기를 같이 배워볼까 해요. 근데 저희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감기를 굉장히 심하게 걸려가지고요.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가 좋아졌다가 다시 또 목이 잘 안 나와요. 지금 목소리가. 그러니까 좀 여러분이 은쟁반에 옷구슬 굴러가는 소리는 아니어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지금 여기에 온 데는요. 샌피드로라고 하는 바닷가 항구예요. 그래서 오늘 피쉬 마켓 올 겸 해가지고 여기 식당에 와서 이제 여러분이랑 같이 이제 표현을 배워볼까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식당을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시자마자 들으실 수 있는 말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제 예약이 없이 항상 사람이 식당을 갈 때 예약을 하고 가는 것만은 아니죠. 아니면은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도 그냥 어느 식당이건 이렇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문을 열고 들어가시자마자 들으실 수 있는 말은요. 그 직원이 How many? 간단하게 이렇게 말을 하든가 아니면 How many in your party?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몇 분이시죠?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숫자 간단하게 말씀해주면 되고요. 그런데 그 식당의 줄이 이제 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웨이팅 리스트에다가 이름을 올려놓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대기자 명단에다가 이름을 올려놓으시면 Put your name on the list. 뭐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Put your name on the list. 그러면 그 이름을 이제 올려놓으시면 거기다가 이제 기다릴 수 있는 거죠. 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들으실 수 있지만 뭐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고 몇 명이 있는지를 같이 인원수를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다섯 명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Sophie party of five 이렇게 이제 들으실 거예요. Sophie party of five. 네, 이제 Sophie 씨 뭐 다섯 명이셨던 뭐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자리에 가서 안내하시는 데 가서 앉으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음식을 주문하거나 취소하거나 변경을 하는 부분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부분은 제가 이미 너무나 여러 번 했었어요. 그래서 뭐 스타벅스 관련 표현을 제가 여기다가 같이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그때 똑같은 표현을 그대로 여러분이 정하신 메뉴만 바꿔서 넣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여러분이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의외로 굉장히 쉬운 것 같아도요. 그렇게 망설여지는 표현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사람을 부를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문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더 뭔가 필요로 해서 사람을 직원을 불러야 되는데 뭐라고 불러야 되지? 그러면은 가장 간단한 건 Excuse me 이렇게 부르는 거겠죠. 어떤 분은 Excuse me ma'am, 여자를 부를 때는 ma'am, 아니면 남자는 Excuse me sir 해서 굉장히 공손하게 불러주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그렇게 부르셔도 되고요. 단 여러분이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거는요. 만약에 여성 직원을 부른다 하면은 Excuse me, miss 이렇게 부르실 수 있어요. Miss 이렇게 부르시거나 근데 남자를 부를 때는요. 같은 똑같은 그 상대 호칭으로 Mr.을 부를 것 같잖아요. 근데 남자를 부를 때는 Mr.이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그거는 그냥 Only for the title입니다. 그래서 Mr. Whatever 이렇게 되는 거죠. 뭐 Mr. Jones, 뭐 Mr. Baker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군가의 이름 앞에 그렇게 붙일 수는 있지만은 남자 직원을 부를 땐 Excuse me, Mr. 뭐 이렇게는 절대 부르지를 않아요. 네, 그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주문을 할 때 이제 표현은 제가 여기다가 링크를 해드린다고 했지만은 아주 간단하게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Can I get? 이거는 너무 많이 하셨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Can I have?를 쓰세요. 그렇게 이제 하셔도 정말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동사는요 굉장한 어감의 차이를 사실은 가져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신 거는 Can I have? 아니면 May I have? 둘 다 May와 Can이 두 개의 상대어로 똑같이 동급으로 쓸 수 있다라고 아마 배우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 여러분이 만약에 May I have?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문을 하시면요 It's super polite입니다. 정말 정말 예의가 바른 말투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May I have something something 원하시는 메뉴 말씀을 하시면은 이거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먹을 수도 있을까요? 주문해도 될까요? 막 이런 말투로 굉장히 예의 바른 말투가 돼요. 나쁘지는 않지만은 그러니까 조동사는 상황에 맞게끔 잘 이제 골라서 쓰셔야
되는 거죠. casual하게 쓰시려면 can I get 아니면 can I have 그 정도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여행을 하시든 아니면 어디에 가셔든 어떤 식당을 처음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음식이 맛있는지 이제 잘 선택을 못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직원한테 설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this is our first time here 이에요. this is our first time 만약에 혼자 가셨으면 this is my first time here 여기는 붙이셔도 되고 안 붙이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셔야 될 게 그런데 and I'm not sure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what to order 뭐를 주문을 해야 될지요. 예,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한 문장으로 만약에 하시면 and I'm not sure what to order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이거 두 문장을 한꺼번에 같이 말을 해볼게요. 조금 자연스럽게 제가 이 식당에 처음 와서요 뭐를 주문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네 This is my first time here and I'm not sure what to order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Yeah, this is my first time here and I'm not sure what to order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모르겠다 라고 하고 그냥 이 사람한테 무작정 던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는 맛있는 거 뭐 있을까요? 우리 이런 얘기를 덧붙이고 싶잖아요. 그쵸? 그러면 네 뭔가 있다 없다 뭔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여러분 뭐 there is 뭐 there are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배워보셨잖아요. 뭐뭐가 있습니다 라는 걸 말을 할 때 하는 건데 이제 의문문으로 바꾸셔서 그 비동사랑 그 자리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Is there anything you can recommend?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있습니까? Is there anything? 뭔가가요? You can recommend? 아, 뭔가 추천을 해주실 수 있는 이건 거죠. 그래서 다시 자연스럽게 한 문장으로 하시면 Is there anything you can recommend?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조금 빨리 해볼까요, 우리? Is there anything you can recommend? 네, 근데 이 문장을 쓰실 때요 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Is there anything you want to recommend to us?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은 있는데 사실 그 want보다는요 그렇게 쓰면 좀 어색하고요. 또 recommend to us 그렇게 꼭 다 안 붙이셔도 돼요. 그냥 아주 간단하고 편하게 Is there anything you can recommend?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죠. 아니면은 뭐 어떤 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나요? 뭐 이렇게 하실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러면 딱 떠올리는 단어가 있으신가요? 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인기 있는 그럼 바로 떠오르세요. 네, popular 있죠. popular. 근데 popular은 그냥 많은 그 population 그 인구수 할 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개체수가 많으면 popular 이게 벌써 붙거든요. 근데 popular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제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what is 그러니까 무엇이죠? the most 가장 popular 사람들이 좋아하는 dish 음식이요 here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what's the most popular dish here 네, 여기서 가장 맛있는 게 뭐예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what's the most popular dish here 이제 여러분이 음식 주문도 잘 하셨고 맛있는 음식이 나와서 식사 잘 하고 계신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원치 않는 이물질이 나온 거죠. 뭐 예를 들면 머리카락이나 아니면 뭐 벌레 같은 게 이제 나왔다 하면은 먼저 성격에 따라서 그냥 모른 척하고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이는 사실 내심 바꾸고 싶거나 아니면 따지고 싶은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조금 전에 배우셨던 있습니다 이 표현을 먼저 끄집어내셔서 There is a problem 문제가 있어요 With my food 입니다 예. 그리고요 그 앞에 아까 뭔가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There is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또박또박 하나하나 말을 잘 하지 않아요. 사실은 의미가 있는 그 중심 언어기보다는 뒤에 말을 끌고 가는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럽게 슬쩍 치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There's a problem with my food 네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한 문장 우리 같이 연습을 해보면 There's a problem with my food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볼게요. There's a problem with my food 네. 근데 이거를 I have a problem with my food 이러면은 여러분의 문제가 되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I have a problem 이렇게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아까 방금 설명해드렸던 There is 라고 하고요. 그 음식에 문제 있는 거는 그 식당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 표현을 익혀주셔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 돼요. 근데 또 구체적으로 뭐 머리카락이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뭐 두 가닥이 나왔다 그러면은 좀 머리카락 두 가닥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 이런 거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까 봐 더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면 머리의 한 가닥가닥은 strand라고 해요. strand. 그래서 there are two strands of hair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There are two strands of hair. 뭐 머리카락이 두 개나 나왔어요. 뭐 이 정도로 말씀을 하실 수 있게. 그러면 음식에서 지금 이물질이 나와서도 그렇고 아니면은 식사를 하시다가 포크나 뭐 숟가락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은 또 너무 그릇이나 컵이 지저분했을 때 새 것으로 바꿔줄 수 있나요? 우리 이런 거 표현 아시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바꾼다는 것보다 하나를 새 거를 가져오는 그림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실 때는 해줄 수 있나요? Can you? 뭐냐면은 bring. 나한테 가지고 오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때는 bring입니다. 그래서 Can you bring me a new one?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때 one은요. 우리 대명사로 쓰는 거 이미 공부를 한 영상이 있죠? 그 one은 여러분이 꼭 fork다 아니면 뭐 plate다 아니면 뭐 뭔가 음식이다 했을 때 다 해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 자연스럽게 한 문장으로 또 연습을 해볼게요. Can you bring me a new one? Can you bring me a new one?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음식을 또 주문해서 드셨는데 이게 그림이랑 너무 다르고 아까 설명했던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이거 망설이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미국 문화에서는 진상은 진짜 안 좋아요. 이게 진상 진짜 불청객이지만은 그거 아니라면 여러분 언제든지 말씀하셔도 돼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제가 생각했던 게 이게 아닌데요 라는 말 하셔도 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This is not 이거가 아니네요. What I was expecting. 내가 이제 나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This is not what I was expecting.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한 번만 더 자연스럽게 해볼게요. 네. This is not what I was expecting.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Expect는요, 여러분이 또 기대하다라고 많이 알고 계신 단어지만은 사실은 정말로 뭔가 올지 알고 기다리고 있는 게 expect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대하다가 아니라 진짜 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서 나 지금 친구 기다리고 있어요 하면 I'm waiting for my friend.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I'm expecting a friend. 이렇게 해도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주문을 하실 때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특정 재료를 싫어하시거나 아니면 알러지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 빼고 해주세요. 우리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그쵸? 특히 알러지가 있는 거는 조심하시는 게 좋죠. 왜 반응이 막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서 그 표현을 이제 같이 해보자면은 예, 해줄 수 있나요? 여러분 튀어나오시죠? Can you? 그러면 이제 음식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make it, can you make it? 하고 뭐를 뺀 그림이고 뭔가 빠져서 없는 그림은요 without예요, without. 그래서 여러분이 피하고 싶은 음식을 without 다음에 이제 넣어주시면 돼요. 뭐 땅콩 알러지가 있으신 분은 without peanuts.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꽃게 같은 게살 알러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without crab 뭐 이런 거 하시면 되죠. 우리 한 문장으로 다시 연습을 해보면 Can you make it without peanuts? 네. 이번엔 꽃게살로 한번 해볼까요? 네. Can you make it without crab?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알려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꽃게를 좋아한다, 뭐 꽃게를 싫어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다 그 crab을 쓰시잖아요. 그런데 포인트는 그 우리가 조금 어려운 용어를 써서 그 갑각류라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꽃게랑 뭐 가재랑 뭐 이런 애들 또 뭐 있더라? 새우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은요 그 고기 살만 따로 떼어냈을 때는 그것을 세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조심하셔야 될 건 꽃게라고 말하는 그 crab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I like crabs 이렇게 한다든가 I have crabs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요 그게 하나의 일종의 성병을 나타내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crab은 a crab이라고 하시던가 crabs라고 이렇게 복수로 표현을 쓰시지 않습니다. 쓰시면 안 돼요. 특히나 I have crabs 이러면 나 그
성병 있거든 이러니까 종물 쓰시면 안 돼요. 알았죠? 대신에 네 여러분 I like crab. 네, 물론 예외도 있죠. 뭐냐면은 여러분이 if you buy a certain number of crabs, 그러니까 딱 어떤 특정에 한 내가 다섯 마리 꽃게 사야지 그러면은 five crabs 물론 이렇게 사실 수 있어요. 하지만은 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음식을 주문을 하셨는데 오래 기다려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주문한 음식이. 그때 표현 같이 배워볼게요. 예, 직원 부르셔야죠. Excuse me. 아니면은 네, Miss 뭐 부르시던가 부르시고 나서 We ordered 하고 여러분이 시킨 음식을 말씀을 하세요. We ordered this 뭐 이렇게 이렇게. 근데 전혀 우리가 그거를 받지를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We 못 받았거든 하나도 never got it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we never got it. 그러면은 주문한 거 아직까지 못 받았어요. 이 말씀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full size 피자를 시키신 거예요. 대판 피자 한 판을 시키셨어요. 근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excuse me, we ordered a whole pizza. But we never got it.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면 치킨을 시키셨다. 그러면은 excuse me, we ordered the chicken, but we never got it.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리고 이제 음식을 어느 정도 드셨어요. 그러면 남은 거 한국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 그런데 여기서는 남은 음식 다 가져가거든요. 어지간하면 가져가요. 그래서 그 남은 음식 싸간다고 할 때 to go 한다고 그래요. to go.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표현 맞아요. here or to go 할 때 여기서 먹을 거니 아니면은 싸가지고 갈래 뭐 이런 거죠. 근데 그 to go의 방식으로 그냥 말씀을 하셔도 되겠지만은 만약에 남은 거 싸달라고 하는데 진짜 싸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Can I get?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이거예요. Can I get it wrapped up?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Wrapped up. 이렇게 완전히 다 싸는 건데요. Wrapped up이 된 상태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얘기예요. 좀 직역을 하자면은. 그래서 그걸 자연스럽게 이제 한 문장으로 하시면 Can I get it wrapped up? 네, 이겁니다. 네, 되셨죠? 그러면은 그 직원이 그거를 다 알아서 싸주던가 아니면 투고박스를 이제 주던가 그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식사를 하시고 나서 어떤 한 음식을 또다시 주문을 해서 이번에는 드시는 게 아니라 싸가지고 가시고 싶은 거죠. 그럴 때는 이제 부르셔서 뭐 Can I get 표현 쓰셔도 되겠지만 아무튼 여러분이 드시고 싶은 메뉴를 to go 그것만 붙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치킨을 싸가지고 싶어요. 그러면 excuse me, Can I get chicken to go? 네,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면 그 사람이 이제 to go를 할 수 있도록 싸서 여러분이 가실 때 이제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식사를 다 하시고 나면은 여러분이 한번 체크리스트에서 이제 계산을 하시고 팁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았는데요. 미국에서의 팁은요, 거의 10%, 15%, 20% 이렇게 계산이 많이 돼요. 그리고 it depends on the service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서비스를 받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서비스가 너무 나빴다. 그러면 팁의 양이 줄어들고 서비스가 정말 좋으면 이제 많은 팁을 주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거기에 어떠한 룰이라는 거는 확 정해져 있는 거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전체 금액에서 그러니까 택스가 포함된 금액에서 이렇게 팁을 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택스를 뺀 자체에서 팁을 주는 게 있죠. 자,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거는 요즘에 미국에서는 식사를 했을 때에 그 영수증에요. 팁이 아닌 뭐라고 달리 쓰이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냐면 gratuity. gratuity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이제 감사의 표시로 이제 돈을 준다라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ratuity 하고 10% 얼마 얼마, 15% 얼마 얼마 해서 이렇게 찍혀서 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것들도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뭐 gratuity 해갖고 이게 무슨 단어지? 궁금해하지 마시고 팁입니다. 팁. 근데 여러분이 직원한테 너무 서비스를 잘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thank you 하고 지나가도 되지만 그 직원이 이제 bill을 들고 오잖아요. 책을 이제 가지고 왔을 때 여러분이 너무 잘해줘서 우리가 좋았다. 서비스를 너무 잘해줬다. 이렇게 따뜻한 한마디 해주고 싶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you 이제 그 본인이 gave 주었어요. us 우리한테 뭐를 줬냐? really good service입니다. 정말로 좋은 서비스를. 그러니까 저희한테 너무 서비스 잘해주셨어요.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한 문장으로 해보시면 you
gave us really good service. 네, 우리 조금 자연스럽게 해볼게요. You gave us really good service.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thank you 하고 이제 가시면 되죠. 아,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식당에서 여러분이 이제 들어가시자마자 들으실 수 있는 말에서부터 이제 주문을 하시는 거 그리고 이제 회화책에 나온 말 말고요. 우리가 정말 사실은 쓰고 싶은 말들이 있잖아요. 뭐 이물질이 나왔어요. 막 이런 거. 그리고 서비스 너무 잘해주셔서 고마워요. 이런 여러 다른 표현들을 배워봤어요. 이거 사실 식당에 관한 표현들을 그동안 많이들 여쭤보시곤 했는데요. 특히 2월 초에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가신다는 분이 계셨어요. 그 에이미님. 예, 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 가셨을 때 부모님한테 멋지게 네, 잘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흐뭇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데이브 김이라는 제 구독자님께서 멋지게 정말 표현 정리를 잘 해주고 계세요. 네, 데이브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상 통해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해요 정말로요. 그리고 아, 부담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하셔도 되시고 계속 해주시면 감사하겠지요. 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식당에 가셔서도 이제 주문을 하셨는데 좀 음식이 아니다 아니면 정말 좋았다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을 하시면서 맛있는 식사, 네, 깨끗한 식사 네, 그렇게 즐기세요. 오늘 이제 식당 표현을 하기 위해서 식당을 나름 찾아왔는데요. 멋지고 근사한 데를 갈까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해산물을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나름 실용적인 거 찾아서 나도 해산물을 맛있는 걸 먹으면서 표현을 찍어드려야겠다 했는데 여기 분위기가요. 저희 남편 말로는 지금 찍어주고 계신 감독님이 저희 남편분이십니다. 네, 쫓아다니면서 아주 잘 찍어주는데 저희 남편이 여기는 멕시코라고 하네요. 그래서 네, 저희가 지금 유일한 에이전이에요. 네, 여기 멕시코 같은 조금 약간 음악이 많아서 웅성거림도 많고 시끄럽지만 여러분이 그냥 아 이런 분위기도 있구나 하고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도 역시나 제 영상 같이 봐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식사 잘 하세요. 이제 영어로도 주문 잘 하시고요. 감사합니다.